지금 시간 7시 한 22분 됐고요. 5번 정도, 꿈속에서 5번, 6번 정도 화면이 바뀌면서 꿈을 꾸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장기 미집행 사형수를 다 사용을 시킬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나왔고요. 첫 번째 꿈은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사는 집에서, 그러니까 차씨집 안에서 나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화면의 영상이 어디로 나왔냐면 가톨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형을 시키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에서는 사형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을 주는 그런 법례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난 20몇 년 동안에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서 사형 집행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다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유럽 사용 문제에 대해서 유럽 쪽에 저 가톨릭이 있잖아요. 가톨릭, 하느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그 강대국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서로 세계 패권에 대한 눈에 안 보이는 그 압력과 경쟁, 그리고 거기에서 빚어지는 갈등,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용 문제가 유럽에서는 반대를 했고,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 아무튼 찬성하는 쪽으로. 근데 그게 이제 국제적인 갈등 관계에서 표면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무튼 꿈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톨릭이 나왔고요. 그리고 모두 사형을 합니다. 모두 사형을 하는데, 사형하는 장면이 그냥 목을 매달아서 간단하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처절하게 공포심을 주면서 한 명씩 죽이는 꿈을 제가 꿨고요. 또 무슨 내용인지. 아무튼 꿈속에서 내용은,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하는데 너무 처절하게 죽이니까 그 사형수들이 반항을 합니다. 집단으로. 그걸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용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용수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뭐 탈옥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로서 이제 조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명분을 갖게끔
하는 그런 일을 말하자면 이제 조작이라고 봐야죠. 유도를 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사형을 집행을 하는 아주 처절하게 죽입니다. 고통을 주면서 공포심을 주고 그런 꿈을 시리즈로 연달아서 꿈을 꾼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이 방송 녹음을 한 곳으로 마무리하고요. 지금은 꿈을 꾸고 일어나서 느닷없이 사형 집행을 하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문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글쎄, 이거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인데요. 꿈속에서 마지막 장면에 선과 악에 대한 명분. 근데 그거를 서구 유럽 쪽하고의 갈등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 사형을 시키는 게 개인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압력,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갈등의 고리를 이거를 표출시켜 버리는 이런 쪽으로 꿈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그 국제적인 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0몇 년 동안 사형 집행을 유럽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갈등의 고리 거기에 대한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의 눈에 안 보이는 뭐 공산국가 등등등 그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네요, 보니까. 아무튼, 꿈속 이야기,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꿈 꿨습니다.